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들었는데 엔미터기, 이 엔미터기 말이 엔미터기지 기존 카드 단말기에다가 미터기 기능만 집어넣고 쓰는 엔미터기, 기존에 있던 버튼식 아날로그 겸 디지털, 아날로그는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기기인데 디지털 미터기 대신에 서울시내 같은 경우 티머니에서 제공하는 자동으로 GPS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고 시간 되면은 할증이 20% 40% 올라가고 뭐 기타 요금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요금 업데이트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월 사용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2,7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부가세 포함이고 쉽게 말해서 2,500원이죠. 2,500원. 웃기는 거는 휴대폰을 사서 통신사를 선택해서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어차피 전화 연결을 하는 거니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이용요금을 내라?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를 개인택시 조합하고 티머니하고 서울시하고 짝짝꿍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리고 이거를 붙이라고 강제로 문자만 보내고? 도둑놈들이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그 전에 2019년도에 미터기 요금 올라갔을 때 이 영상을 찍었었어요. 제 브이로그 영상 14번째에 보시면 영상이 있지만, 법규가 안 돼서 이 법을 뜯어고치지 않아서 아직도 이 구시대적인 구닥다리 미터기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미터기를 적용하면 소비자하고 좀 가깝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있는 기능을 이 안에서도 왜 못하냐 이거죠. 지방은 미터기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미터기에서 카드 결제들도 다 됩니다. 근데 여기 서울은 이거 달고 이거 달고 가운데 이것까지 달고, 뭔 봉이야? 거기에 빈차등 달고, 어? 지붕에 갓등 달고. 이 양아치 같은 인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저는 엔미터기 사용 안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바꿔야 될 텐데. 다 필요 없어요. 기존에 이걸 띄워내야죠. 기존 미터기도 안 띄워내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서 다달이 돈 내라? 누구 맘대로?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예전에 롯데카드 단말기 달았었을 때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이건 조합과 티머니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죠. 합작품. 전국을 봐도 서울시같이 미련하게 기계를 무식하게 다는 데가 없어요. 똑같다, 아주 똑같다, 똑같은 인생. 뭐냐고 이게. 반장하시겠네. 답답합니다. 답답해. 응? 답답해.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개인택시 부재 역사상 마지막 세차입니다. 내일부터는 부재가 이제 전면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일상적인 그런 느낌이 되겠죠? 세차하고 시작합니다. 제 차는 2018년 2월달에 출고한
현대 자동차의 LF 써놨던 뉴라이즈입니다. 세월의 흔적, 그리고 열의 흔적은 어쩔 수 없이 조색 부분에 색깔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본넷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가끔 도움 조금 주는 스트라파, 개별적으로 장착한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2020년 1월 6일 날 갈았네요. 방주 하나는 두 번 됐는데 뭐 크게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블랙박스만 제대로 꺼내면 이상 없이, 그 다음에 최근에 LED 인증 라이트로 터치한 거고, 냉각수 보조통만 제가 개별적으로 바꿨습니다. 안에 너무 색깔이 탁해서 발전기 브러쉬만 20만에 교환을 했고, 엔진 오일만 준비하고, 내년에 5년 만기되면 기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왔네. 없어졌네. 강아지 한 마리만 있다. 강아지.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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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